안녕하세요. 필명 재앙아빠입니다. 오늘은 서치 패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 엔지니어는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가 어떠한 폴더에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 물론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제가 지금까지 10여 년 프로 엔지니어를 사용해 본 경험에서는 단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른 데로 옮겼을 때,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이 폴더가 변경되어서 다른 어떤 그 폴더로 갔을 때, 그럴 때는 이 데이터들을 찾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인트라 링크라든지 윈7 프로덕트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윈7 PDM 링크와 같은 이러한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사용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일반적인 그냥 도스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환경에서 사용하신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자 여기다가 도스 하나 한번 띄워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물론 이런 작업들은 사실은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뭐 어떤 프로젝트 한 번에, 프로젝트를 할 때, 딱한 번만 필요한 것이죠. 그때 이렇게 입력합니다. dir 한칸 띄우고, slash led, slash b, slash s.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dir 치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여기다 dir 한칸 띄우고, slash ad를 하면, 자, 파일은 안 보이죠. 폴더만 나옵니다. 근데 dir slash ad, slash b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폴더 네임만, 왼쪽에 있는 상세한 정보, 언제 만들어졌는지 이런 정보가 안 나오죠. 근데 여기다가 슬래시 S까지 붙여주면 서버 폴더까지 다 나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다 나온다는 것이고요. 엄청난 폴더가 있죠. 근데 이거를 지금은 화면으로 보고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D루트에 있는 서치 패스 점, 뭐 이거는 이름은 사실은 관계없어요. 뭐 서치를 하시던 A라고 하시던 B라고 하시던 그런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치 언더바 패스, 패스가 맞나요? 패스 점 프로 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빠져나와 볼까요? 그러면 컴퓨터가 좀 이상하네요. 컴퓨터 탐색기가 지금, 예, 이제 작동하는군요. 여기 보니까 서치 패스 점 프로라는 게 있고, 이놈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물론 여러분들이 메모장에서 띄우셔야 됩니다. 이러한 상당히 많은 방대한 양의 폴더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때 뭐 간단하게 찾기에서 바꾸기 하셔가지고 D란 거를 search underbar path D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다가 search underbar path라는 값이 들어가게 한칸 띄워야 됩니다. 이렇게만 바꾸기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딘가에다 보관해야 되겠죠? 이 파일 자체를. 그 다음에 프로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저런 부분들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작업을 한 부분과 같이 항상 라이브러리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특정한 폴더가, 특정한 프로젝트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라이브러리로 관리를 해야 되는, 항상 저런 데이터를 읽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서치로 검색을 해보면 서치 패스 파일, 서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파일이 어떤 거냐. 그래서 그 놈이 여기 뒤에 보니까 서치 언더바 패스라는 프로더라,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서치 패스라는 거는 이제 경로 하나하나를 지정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고, 만일에 그러면 항상 이제 저 폴더는 읽어오겠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게 라이브러리 폴더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고, 만일에 여기에 보시다시피 프로 엔지니어를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만일에 여기다 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프로 엔지니어는 마지막으로 읽어오는 컴피그 프로가 바로 이 시작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작 위치에 있는 여기다가 서치 언더바 패스 프로라고 하지 마시고, 이걸 그냥
Config.pro라고 한다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항상 이 Config.pro를 읽을 것이고 이 Config.pro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경로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읽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다른 폴더로, 다른 컴퓨터로 옮겨도 데이터를 읽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는 모두 다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와파 사이트에는 한 분의 어떤 요청에 따라서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